자, 그 다음에 여러분 321페이지 매매 한번 보면, 그지? 매매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현실 매매는 뭐고? 낙승 계약이지. 요물은 딱 네 개밖에 없다.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보증금. 요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현실 매매는 뭐? 낙승 계약. 2연.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저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매매,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디귿. 특정물, 종류물, 매매 목적물이 된다. 5. 재산권 이전이 매매 체결 당시에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된 경우는, 어? 체결 당시에, 무슨 당시에? 체결 당시에, 계약,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 체결 당시에 전부 불능. 이거 원시적 불능. 어디 줄치노? 체결 당시에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 거에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효. 그래서 디귿이 열맞고 미음.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야 된다. OX, X. 요거 판례 시험 문제. 계약 당시에 방법과 기준. 다시 뭐?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지. 반드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체결 당시는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방법과 기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된다? 이행시까지,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 1번 틀렸다. 1번 왜 틀렸노? 약정이란 말이 안 들어있고, 어디에다 줄치노? 지급함으로써. 하면 OX, X. 지급하기로 무슨 정?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약정. 그 다음 2번, 현존하지 않는 물건,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X. 아까 금. 반드시 무슨 전? 금전이어야 된다. 4번, 장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약정, 무슨 예약으로 추정? 일방 예약으로 추정. 4번 정답, 5번.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 서면으로 하는 건 왜 서면으로 하노? 계약서 왜 적노? 그렇지. 순수하게 증거적 효력, 입증을 뭐하게,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용의.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서 안 써도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치? 그 다음 3번. 틀린 것. 찾아라. 그치? 기억. 5. 무슨 예약? 일방 예약. 2연. 2연. YX고. 이 지금 니언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그럼 니언이 지금 뭐냐면은 가등기를 묻고 있다. 무슨 등기? 가등기. 무슨 등기? 가등기인데, 가등기된 상태에서 뭐가 이전됐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무슨 예약을 가등기해 놨다? 빨리. 일방 예약을 가등기해 놨는데, 무슨 건이 이전됐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뭐 한 경우? 양도한 경우. 가등기된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에게 양완결권, 즉, 본등기 행사하느냐면 뭐? 양도인. 무슨 도인? 양도인. 또는 뭐? 종전의 소유자. 또는 뭐? 예약 당시의 등기명인.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종전의 소유자 또는 뭐 양도인 또는 예약 당시의 등기명인 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래서 현재 등기명인 제3자에게 OX, X.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예약완결 거는 아까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럼 예약완결 거는 양도 상속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디귿 이전할 수 없으므로 OX, X, 그지? 그럼 틀린 것은 뭐? 리언과 디귿 두 개지, 그지? 그 다음에 리얼은 아까 무슨 표시만 있으면 된다? 의사표시만. 무슨 표시만?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최고했는데 완결권자에게 야 완결 의사표시 할 건지 아니면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계약금. 여러분, 해지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시 금방 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걸 해제권 유보, 이렇게 표현한다. 그걸 뭐, 약정해제. 약정해제권을 유보. 또는 뭐, 계약금에 한 해제 유보 하는 말은 그런 걸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그래서, 그 여러분, 4번, 옳은 것인데, 1번, 계약금에 한 해제 유보. 그러면 여러분, 계약금에 한 해제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무슨 반, 윗반 하면 무슨 해제도 법정 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번 짱 중요다. 계약금에 한 해제권은 유보. 계약금에 한 해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무슨 반이 있으면 윗반 하면 또 법정 해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번. 출처라. 빨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3번. 계약금 가지고 해제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맞습니까? 예. 4번. 해약금에 한 해제 못한다는 배제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5번. 매도인이 소송 제기해도 매수인은 아직은 무슨 착수가 없는 한, 이행 착수가 없는 한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그럼 5번에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은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그지? 그런 거. 자, 갑니다. 5번. 틀린 거. 기억 5. 해약금 해제 무슨 회복 없고, 원상회복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 이행준비라는데, 이행준비는 법적인 아무런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불과하다면, 무슨 착수 없다? 이행 착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행준비라 한다. 융자 신청 이행준비는 이행 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해제한 경우 끊고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디귿 X 리얼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아직 이행 착수 상대방이 자 한쪽에 이행 착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소롭게 안 된다. 자유롭게 안 된다. 뭐 자기가 이행 착수했던 상대방이 이행 착수했던 무슨 착수가 있다면 이행 착수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 뭐 자유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린 것은 디귿과 뭐 리얼. 그 다음에 여러분 갑과 을은 갑소유 을에게 매도하기로 세금하고 계약금 매매대금 일환에 해당한 돈을 수술하면서 갑이 위약한 경우는 100 을이 위약한 경우는 몰치 이걸 위약금이라 한다. 반드시 이 계약서에 이런 특약 조항이 들어가야 계약금은 무슨 금? 위약금.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됐습니까? 예. 여기는 갑이 위약하면 100 을이 위약하면 몰치 한다는 거. 자 그러면 틀린 것인데 갑이 위약한 경우는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럼 갑은 받은 만큼 준다.
그 다음 받은 만큼 얹어서 그지. 자, 원칙적으로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계약금을, 자,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슨 착수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수롭게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됐습니까? 그래서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을은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후 하면 무수롭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는 안 된다. 그지? 그 다음 5번, 을이 위약한 경우 끊고 갑은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계약금을 넘어도 별도로 청구 있다 없다? 없고 계약금을 가지고 만족한다. 이게 틀린 거 몇 번? 4번. 그 다음 갑이 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계약금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 이행을 뭐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계약을 무슨 반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 됐습니까? 예. 또 계약 진행시킬 수도 있다. 지금 이 5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우리 얘기하잖아, 그지? 예? 만약에 매도인이 위반했을 때 무슨 반? 위반하면은 아까 저 얼마만큼 계약금만큼이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이잖아요. 그러면 위반한 거에 대한 뭐 계약금만큼 받고 무슨 죄? 해제할 수도 있고 그냥 위반한 대한 대가로 계약금만큼 받고 계속 뭐 해라? 계속 더 뭐 해라? 이행해라. 독촉할 수도 있다. 누가 선택한다? 을이, 매수인이 선택한다고. 지금 누가 위반했다? 빨리. 매도인이 위반했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만큼 받고 무슨 죄? 해제 끝낼 수도 있고 끝내지 않고 단지 위반한 거에 대해서 무슨 금만 받고 계약금만큼 받고 계속 계약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위반한 게 바로 계약금 손해배상금이라면, 위반한 거에 대한 대가로 손해배상금 받고 계속 계약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 매수인이. 다시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무슨 죄? 해제 무슨 반했기 때문에, 위반했기 때문에 끝낼 수도 있고 근데 위반한 거에 대한 뭐 계약금으로 손해배상금 받고 여전히 계약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 자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 매수인. 해제할 수도 있고 뭐 계속 계약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번 특이하죠, 그지? 꼭 기억해야 된다.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내는 거 아니다. 위반해도 위반한 것만큼 무슨 배상 받고 손해배상 받고 계속 계약 뭐 해라? 이행해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7번 갑니다. 갑은 자신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는 중도금 잔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이거 기출문제죠, 그지? 그럼 갑과 을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어떻게 하다? 가능하다. 근데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뭐? 종된. 을이 중도금을 지급 후 특약이 없는 한,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특약이 없는 한 포기하고 무수롭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안 된다. 그 다음 을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됐습니까? 해약금 해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무슨 또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해약금은 아까 계약금을 가지고 끝내는 거지 무슨 배상 없다.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딱 그게 핵심이지. 하면은 이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항상 지문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푸는, 뭐 하는 수사관, 문제를 푸는 수사관, 뭐 항상 뭐를 제시해야 된다? 증거. 무슨 거? 증거.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이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은 무수롭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갑은 을 소유 1억에 매도하고 계약 체결한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얼마 약정하고 즉시
됐습니까? 예, 천만을 지급하였다. 팔려야 할 때 틀린 것. 그 다음에 계약금은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다음날 행거도 그대로마다 유효. 꼭 기억한다. 1번 짱 중요. 2번 만약 을이 위약한 경우는 100을 상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는 몰취한다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성질을 무슨께 함께. 그 다음 을이, 을은 매도인입니다. 지금 을의 집을 누가에게 팔았다? 갑. 그러면 을이 계약금으로 해제하고자 하면 반드시 100을 현실적으로 뭐해야? 제공. 그럼 갑은, 갑이 을이 제공한 계약금 100을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갑이 매수인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 놓은 경우 갑은 이미 이행 착수에 들어갔으므로 OX, X, 이건 은행 융자 신청은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이행 준비를 한다. 이행 준비만 하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틀린 거. 틀린 거. 4번.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 자, 인도하지 않은 대금 지급 왔나 이런 말 없으면 인도하지 않았다. 누구 빨리? 매도인. 핵심 단어 뭐 하지 않았다?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매도인. 그치? 그럼 원칙은 박치기 때문에 5번 인도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 이자. 돈 안 줬다면. 그러면 자, 인도받았다. 돈 안 줘도 누가 수취 안 오? 빨리 매수인 과실. 그래서 그럼 돈 안 줬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뭘 준다? 이자. 그 다음 10번 틀린 것 갑니다. 1번 아까 설명했죠? X. 10분의 1번 반드시 무슨 전? 금전. 왜? 대금. 금이라는 말 붙으면 금전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이번은 박치기. 박치기는 무슨 장소? 인도 장소의 대금 지급 장소. 그 다음에 이미 돈을 줬는데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빨리 매수인. 매도인은 취득할 수 없다.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11번 갑니다. 틀린 것인데 대금 지급 장소인데 틀린 것. 4번으로 갑니다. 어디에 출치노?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 그런 핵심 단어. 다시 뭐 인도와 동시에 하면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이렇게 한다. 무슨 장소? 인도 장소. 그 다음에 얘는 11번에 3번 기억한다. 동그라미 계약 비용 무슨 분? 균분. 이행비용. 이행비용. 빨리. 채무자. 등기비용. 권리취득자. 세 개 잘 나온다. 자, 계약비용. 무슨 분? 균분. 이행비용. 채무자. 등기비용. 권리취득자. 되겠습니까? 예. 자, 12번 갑니다. 틀린 거. 틀린 거 몇 번? 5번. 12번에 틀린 거 몇 번? 5번. 와. 그렇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경감 면제하는 특약 원칙 그대로마다 유효. 그지? 그 다음 여러분 12번에 3번 갑니다. 12번에 3번. 4개. 대금 감액 해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완전물 급부청구. 있고 무슨 보수는 없다? 하자 보수 들어가면 안 된다. 매매에서는 무슨 보수 없다? 하자 보수 없다. 주로 네 개 잘 나온다.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하나 더. 아까 뭐 완전물 급부 해가지고 5번 하자 보수 해가지고 다음 중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아닌 것 하면 무슨 보수? 하자 보수. 매매에서는 무슨 보수라는 게 없다? 하자 보수라는 게 없다. 자, 13번 갑니다.
가벼울에게 1000제곱미터 했다. 가보니 담보 책임 틀린 거.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갑 소유, 병 소유,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매수인 어른, 됐습니까? 자신을 선악 묻지 않고 무슨 죄? 해제. 손해배상은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인 거지. 전부 타인은 부부는 뭐? 악일지라도 해제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은 300제곱 병소유. 이거 일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부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대금 감액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3번 갑니다. 지상권. 이 지상권을 하면 뭐? 용익. 용익은 악이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은 악이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4번 갑니다. 자, 1000제곱미터 수령하여 지금 그 실제로 800제곱미터, 이거 수량부족. 무슨 부족? 수량부족도, 무슨 부족? 수량부족. 수량부족, 용익적, 수량부족, 용익적, 매수인이 모일 때는,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래서, 어른, 선악 묻지 않고 대금 감액 OX, X. 그 다음에, 5번. 5번, 짱 중요. 여러분, 저당권 가등기. 다시 뭐, 저당권 가등기.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문제 생기지 않고, 실행해서 무슨 실, 상실. 그치, 그런 거. 그 다음, 14번 갑니다. 어른 갑토지를 매수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하여 병과, 어른 갑의 토지를 매수하여 병과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갑은 어를 등기하기 전에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예? 네? 무슨 등기해 줬다? 이전 등기. 무슨 매매다? 이중 매매지, 그지? 누가 샀습니까? 누가 매매 계약했습니까? 을이. 매수하여 병과 계약 체결, 다시 매매. 그러면, 을이 갑을 사서 누가에게 팔려고? 병에게 팔려고 했는데, 갑은 을이 등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정에게 팔고, 누가 해줬다? 누구에게? 정에게. 일단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정.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은, 누구? 갑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으므로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아이고, 확정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정. 을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으므로 을과 병의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병은 언제나 을이 체결한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할 수 있다. 뭐,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병은 언제나가 아니고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건 전부 타인의 권리. 만약에 담보 책임 물으면 전부 타인의 권리니까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갑은 을로부터, 갑이 샀습니다. 갑은 주어. 매수했는데 200제곱이 을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이 소유권 이전받을 수 없게 일부 타인의 권리다. 무슨 제목 딱 붙여야지.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의면은 대금 감액 해제. 목적 달성 가능하면 대금 감액,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선인 경우는 매수인이 중요하죠. 선의면은 뭐,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 다음에 3번. 이 1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 다음 800제곱미터라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슨 제? 해제, 선의. 그 다음 200제곱, 을 소유가 아님이 갑이 알고 있었다. 자,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 알고 있어도 무슨 감액이 있다? 대금 감액이 있다. 알고 있어도 무슨 감액이 있다? 대금 감액이 있다. 부부. 전부, 일부, 부부. 일 때는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전부일 때는 무슨 죄, 해제, 일부일 때는 무슨 감액, 대금 감액이 있고 알고 있을 때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6번 갑니다. 틀린 것. 3번 갑니다. 수량부족, 4번 갑니다. 무슨 부족? 수량부족 일부 멸실. 다시 수량부족 일부 멸실. 다시 수량부족 일부 멸실. 뭐일 때는? 악의일 때는 아예 없다. 악의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고, 요거는 일부 원시적 불능인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무슨 부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일부가 수량 부족인 경우는 일부 원시적 불능. 그래서 일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뭐일 경우라야 선의, 그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가는데, 여러분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전세권이 무슨 권하고? 저당권하고 같이 나오면은 이건 담보적 권리다. 무슨 적 권리? 담보적 권리. 선악불문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근데 전세권이 혼자만 나오면은 용익적 제한이다.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전세권이 무슨 권하고 같이 나오면은, 저당권 같이 하고 나오면은 무슨 적 권리? 담보적 권리. 전세권 혼자 나오면은 무슨 적 권리? 용익적 권리고, 또.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건 뭐, 용익이지. 또, 지역권은 있어야 매수인이 유리하다. 금방 말해도. 그래서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뭐 용익적 제한이다. 됐습니까? 다시 지상권, 전세권은 있으면 뭐 용익적 제한으로 담보 책임. 되겠습니까? 지역권은 뭐 할 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권이 없다. 그것도 뭐 용익적 제한으로 담보 책임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넘어갑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갑으로부터 매수하는데 그 저당권 실행으로 타인에게 을이 소유권 상실하게 됐다. 이건 담보적 제한이지, 그지? 그럼 돈 다 주고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행각, 그럼 뭐를 불문? 빨리 선악불문하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1번 X, 선인 경우에 하라여 하면 OX? X. 뭐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2번 정답. 맞습니까? 예. 3번, 4번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5번은 갑은 이른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뭔가.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하고 18번하고 똑같다. 가등기가 무슨 등기가 되어서, 본등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소멸한 사람은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아니, 이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하고 똑같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맞습니까? 예. 다시 17번 담보적 제한, 18번도 무슨 적 제한? 담보적 제한. 그러면 매수인이 선입뿐만 아니라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1번 알았을 경우에 책임 물을 수 없다. X. 됐습니까? 예. 을이 전부 타인의 권리한 매매 아니죠? 전부 타인의 권리가 아니고 담보적 제한. 그럼 매수인 갑이 선인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고 선악불문 똑같다. 그래서 4번 갑은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뭐를 불문하고?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무슨 죄?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것. 그럼 제척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그 다음 19번 악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없는 거, 악의 매수인이 행사를 못하는 거, 어느 거? 수량 부족, 용익적. 그지?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인데, 자, 1번.
1번은 아기일 때도 부부는 뭐일 때도 있다? 아기일 때도 있다, 그지? 근데 부부는 아기일 때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아기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니은. X. 아기일 때 행사 못하고. 그 다음에 리얼, 무슨 부족? 수량 부족인데는 아기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기일 때 못하는 거 어느 거? 니은과 리얼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아기일 때도 할 수 있다고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 하면 뭐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적 권리 담보권 실행. 그럼 답은 바로 몇 번? 2번 이런 거. 그래서 중개사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담보 책임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나온다고. 그 담보 책임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나왔다 보자마자 바로 답할 수 있다. 다시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는 것 하면 어느 거? 전부 타인의 권리와 담보권 실행 또는 가등기가 실행해서 무슨 실? 상실. 자, 그 다음에 21번 경매 갑니다. 여러분 경매에 나오면 아까 물건 하자 물을 수 없고 원칙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그래서 4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핵심이다. 항상 원칙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2번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빨리 채무자 무가 그럼 부족하면은 자력이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그지? 그 다음에 5번처럼 채무자가 알면서 알리지 않았거나 알면서 신청했다. 채권자는 알면서 신청하면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2번 갑니다. 옳은 거니까 다 보자. 1번 빨리 보면서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일지라도 무슨 죄는 있다? 해제 있다. 부부. 2번 병 2000제곱미터 병 이것도 일부 악일지라도 무슨 감액 있다? 대금 감액 있다. 1번 2번은 뭐? 부부. 무슨 부? 부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있다 없다? 있다. 3번 포락 하면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용익적, 수량 부족, 용익적, 악인 경우는 아예 있다, 없다? 없다. 4번, 역시 악일 때 아예 있다, 없다? 없다. 다시 1번, 2번은 뭐? 부부. 3번, 4번,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악일 때 아예 있다, 없다? 없다. 5번은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무슨 죄 해제하고 유일하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그냥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 전부 다 누구의 요건이 중요하노? 매수인. 그치. 그치. 기준은 누구다? 매수인. 그치.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유형을 한다. 그 다음, 23번. 하자담보 책임. 1번 매도인은 아무런 요건 필요 없다. 뭐 무과실. 2번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 일때는 뭐 매수인은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럼 이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발견한 날로부터 매달 6월. 불특정물일 때는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교환해 주세요. 하는 뭐 완전물 거푸처럼 불특정물은 다른 말로 무슨 물? 종류물. 됐습니까? 예. 그런 거. 5번 X. 핵심 단어. 그렇지. 목적물이 핵심 단어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치. 핵심 단어는 뭐고? 목적물이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중대한 그게 눈에 들어오면 이제 죽사발 나는 거지. 뭐가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 경매에는 뭐가? 물!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뭐가? 물! 함으로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 그 다음에 24번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거죠. 자, 또. 어이 돌고. 여러분 거죠. 목적물, 물건,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 옆은 같은 말이지, 그지?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선임 및 몰아야 무과실 하고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하면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 경매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불특정물 종물일 때는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뭐 완전물 거부. 그지?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뭐 물. 그지? 근데 경매에서는 아예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뭐다? 권리. 1차적으로 누구? 채무자. 2차적으로 누구? 채권자.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채무자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알면서 신청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경매 시에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치? 그렇게. 선생, 많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어. 이러면 안 된다. 빨리 하고 알아들었다. 그럼 아는 거고.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행거 이야기 했잖아. 그치? 알아듣는다, 뭐다, 축 합격. 뭘 알아듣는다, 1월, 2월, 3월, 4월 계속 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잡아낸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권리, 물건, 경매, 하나 더, 채권. 채권도 재산권이거든. 내가 지금 돈 받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다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다고. 채권을 매매한다. 그러면 만약에 산 사람은 나중에 그 채권 기한이 도래하면은 채무자한테 돈 받아야 되잖아. 예?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상품권. 상품권도 채권이거든. 상품권, 이게 내가 그 뭐 사거나 내가 구입할 때는 얼마에? 10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가서 팔잖아요. 에? 10만원짜리인데 팔 때 8만원에 팔잖아, 그지?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상품권 가서 만약에 뭐 은행이나, 채무자한테 가서 그 10만원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채무자한테 갔더니 채무자가 나중에 뭐 가보니까 짜봐야 뭐밖에 없더라. 똥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매수인은 자기가 목적 달성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 8만원에 판 사람한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이제 그럼 채권을 매매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아직 변제기가 안 된 채권을 판다고. 무슨 기전? 변제기 전의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언제 가면 요 나중에 매수인이 가서 못 받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지? 언제의 채권을 책임지냐 하면은 무슨 기 변제기의 자력을 누가 보장하느냐 하면 누가 보장한다? 매도인이. 다시 무슨 기 전? 변제기 전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는 무슨 기의 자력? 변제기의 채무자가 꼭 갚을 거다 하는 걸 뭐한다? 내가 뭐하고? 책임지고. 무슨 기? 변제기. 근데 변제기 이후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언제? 계약 당시. 간단하게. 다시 무슨 기전? 변제기 전의 채권을 매매한다. 언제의 자력을 채무자가 책임진다? 매도인이 책임진다? 변제기. 변제기 후의 채권을 매매한다.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계약 당시. 지금 현재. 무슨 당시? 계약 당시. 자, 그래서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는 설명 중 틀린 것에서 채권 매매에서 하자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나중에 매수인이 나중에 돈 받으러 가보니까 채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걸 말한다.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 됐습니까? 예. 자,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자, 원칙적으로 다시 2번. 매도인은, 무슨 도인은? 매도인은 자, 여러분 밑에 고 한번 그 해설 보는데 이 채권 자 누가 고기 돌고 채권 팔았잖아요, 그지? 뭐 판다?
채권 팔았잖아요. 팔았잖아요. 뭐를 책임지느냐 하면은 뭘 책임진다? 액을 책임진다고. 채무자에 대한 걸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를? 금액을 책임진다고. 뭐를? 금액. 무슨 액? 금액. 여러분 채무하고 액하고 다르다. 채무는 여러분 뭐 꼭 여러분 학원에 수강료 냈잖아요, 그지? 그럼 학원은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강의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채무고 그런 걸 전부 다 급부로 한다. 그러면 여기 채권을 매매했을 때 뭐를 책임지냐 하면은 그다 뭐 기재된 무슨 액, 금액을 책임진다는 거다. 예? 그래서 그 2번은 조금 밑에 해설 한번 보는데 채권 존재와 채권과 누구 채권액을 책임진다는 거다. 무슨 액을? 채권과 채권은 뭐 액을 책임지는 것이지 채무자가 자력을 자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하는 거. 뭐를 책임진다? 액을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책임지고 그건 당연히 어쨌든 확실하게 그럼 만약에 채권을 매매했을 때 매수인은 꼭 뭐를 받아야 된다? 돈은 받아야 된다. 무조건 100% 돈 받는 게 그게 매매잖아. 그지? 좀 어려운데 근데 그 밑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만 뭐 담보 책임이 뭐한다? 발생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책임진다? 뭐 책임진다? 액. 그지? 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누가? 와. 매매니까. 매수인은 꼭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액은 당연히 줘야 되고 그는 담보 책임 문제가 다시 무슨 책임 문제가 아니다. 담보 책임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뭐한 경우 특약을 한 경우 담보 책임 발생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3번 그래서 2번 조심해야 되겠다. 채무자의 자력은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 됐습니까?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때만 특약. 그럼 보통 때는 매도인은 뭘 책임지고 액 채권과 채권액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매수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못 받으면은 그 매매 계약의 이행이 안 된 거지. 뭐가 안 된 거다? 다시 매수인은 뭐를 매수인은 반드시 뭘 취득해야 되노? 그러니까 재산권인데 이건 채권에 대한 재산권은 뭐 채권과 액이다고. 그는 당연히 매매 내용으로서 누가 받아야 되고 누가 받아야 되고 매수인. 그는 책임의 대상이 아니고 그는 계약의 기본 목적이라고. 누가 받는 거? 매수인. 그는 담보 책임 내용이 아니다. 당연히 누가 책임지고 누가 매도인이 책임지고. 근데 담보 책임은 채무자가 확실하게 지불할 거다 하는 게 이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인데 그건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누가 채무자가 안 갚으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책임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지? 그래서 만약에 그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 지게 되면 자 담보 한 때 끊고 3번 자 변제 그럼 때에서 앞에 무슨 기가 도달 3번은 무슨 기가 도달 변제기가 도달한 채권에 대한 매매가 이뤘을 때는 무슨 당시 빨리 계약 당시 4번은 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거는 무슨 기 변제기 자료 그 3번 4번 기억한다. 이번은 좀 나오기 힘든 건데 그죠? 뭐 이번도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러면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적이지 그지? 무슨 적? 원칙은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특약이 있을 때만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채권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자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뭐 3번 4번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3번 4번까지 나오고 5번은 잘 안 나오는데 변제기에 도난한 채권이 매도인이 채무자의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실제로 무순될 때까지 변제될 때까지 그냥 참고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24번은 만약에 선생 헷갈려 그러면 안 해도 좋다. 뭐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근데 만약에 나오면은 몇 번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몇 번? 3번, 4번을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오. 자, 25번 갑니다. 틀린 것. 5번. 아까 토지 무조건 건물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토지 뭐 지을 수 있어야? 건물. 건물 못 짓는다. 됐습니까? 권리하자로 보는 게 판례다. OX, X. 권리하자가 아니고 빨리 물건하자 또는 뭐 하자 담보 책임.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환매. 무슨 매? 환매. 옳은 것, 옳은 거니까 다 보자. 여러분, 과실. 여러분, 과실은 누가 수취하노? 아니, 점유자가 수취한데, 과실은 여기서 누가 수취하냐고. 매수인이지. 자, 요, 한 번 더. 그림. 매도인. 요건 뭐, 매수인. 하면서 판매 특약을 해놨다. 판매 특약을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권자? 판매 권자. 근데 요거 환매권에는 요거 딱 시험 환매권 특징 채권 무슨직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자유롭게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다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할 수 없다 와 채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해야 제3자에게 직접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안 돼 있으면 오직 누구한테만 매수인. 그러면 요거 부기등기. 부기등기 세 번째 형성권. 네 번째 양도 상속 가능하고. 그래서 요 양도는 뭐 등기돼 있는 경우 부기등기. 그럼 다섯 번째 채권자 대위권 그럼 여러분 아까 요 세 개는 일방 예약하고 같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예약? 일방 근데 일방 예약은 아까 무슨 표시만 있으면 된다 빨리 의사표시 근데 요거는 의사표시 외에 실제로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 오잖아요. 그지? 됐습니까? 이게. 하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판매가 중개사도 나고, 민법에도 내고 어디서 나오냐면 또 어디서도 나온다 등기법에도 내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또 매매에서도 내고 담보에서도 낸다 어디 담보 어디 가담법에서도 낸다고 가담법 적용한다 무슨 법 적용한다 가담 그래서 여러분 이 환매가 조심해야 될 게 판매가 매매 금방 말해 놓아 나오면 물건이 기준 팔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와 재매매약이 담보하면 뭐 돈 뭐가 기준 돈 누가 주고 빨리 매수인이 주고 채권자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매도인이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 가져온다고 매매 형식으로 무슨 형식으로 매매 그럼 돈 돌려주면은 어떻게 대파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요 환매와 그럼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고 오면 똑같은 게 환매와 재매매약인데 비교. 환매와 재매매약. 그지? 첫째 시기 소유권 이전과 무슨 시에 동시 판매 특약 굉장히 중요하지. 등기법에서도 요 동시에 하지 않은 판매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소유권 이전 등 잘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판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뭐 아예 무슨 카 각카 등기할 수 없는 사유.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된 판매 특약 등기하면 유효 무효 무효.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는 뭐 직권 말소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동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안 하면 아까 매수인 한매권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한다 빨리 매수인. 근데 등기하면 이건 부기등기. 그럼 세 번째 가격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넘지 못한다. 근데 이건 특약 가능하다. 특약 가능한데 특약 하더라도 무제한 특약이 아니고 이자 합산 금액 넘을 수 없다. 이자 합산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 부동산은 몇 년? 5년.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중요할 때 동산은 몇 년? 3년. 근데 요 재매매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다. 팔았다가 다시 하고 오는 건데 요거는 무슨 등기? 가등기. 가격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고 자유롭다 이게. 그래서 요거 그러면 환매에서 나오면 요거 시기 동시에 하고 기간 요거 뭐 할 수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럼 처음에 기간 2년 했다. 몇 년 땡? 2년 땡. 아직 몇 년 안 지나도 5년 안 돼도 연장 갱신 OX X 꼭 잘 나온다고 딱 정해져 있거든. 끝.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서 나중에 매도인은 그러면 다시 사가 올 때 판 금액 무슨 금액? 판 금액 플러스 뭐를? 비용. 매수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주고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돈 지금 줬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요 돈 줄 때 아까 죠 판 금액 플러스 뭐 비용만 주면 되지 돈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여기는 뭐? 여기는 무슨 자? 이자, 돈 받았잖아 매수인. 매수인 돈 받았잖아요. 뭐 안 주고? 이자 안 주고. 여기는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그래서 이자와 사용료는 법정 과실이다. 이자와 사용료는 무슨 게? 상계. 됐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한매경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고 과실과 이자는 무슨 게? 빨리 상 2번 언제든지가 아니고 몇 년? 기간 안에 몇 년? 기간 안 정했으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3번 연장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 갱신할 수도 없다. 그치? 4번 기간 내에 의사표시하는 거로 족하다가 아니고 실제로 뭐 하면서 비용과 매매 가격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그지 됐습니까? 예. 그다음 매도인의 채권자가 누구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법원에 선정한 감정인 평가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뭐 공제한 잔액에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27번 갑니다. 1번 자리 바뀌었다. 그지? 기업 환매는 제한이 있고 재매매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니은 둘 다 양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재매매약의 목적물이 공용징수로 수용된 경우 됐습니까? 재매매약의 목적물이 공용징수로 뭐 된 경우? 수용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뭐한다? 소멸. 예?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환매는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재매매약은 무슨 등기함으로써? 가등기. 그 다음에 미음, 환매 대금은 당사자 특약으로 매매 대금과 매수인 지급한 비용을 합한 것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대금 제한에 관한 재매매약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금액 제한이 있지만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뭐 디귿과 리얼과 미음. 그 다음 비업, 환매 계약은 반드시 원매매와 무슨 시에? 동시에. 재매매와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뭐 디귿, 리얼, 미음, 비업 맞는데 틀린 것은 어느 거? 기업과 니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업. 자, 그 다음에 28번. 틀린 것. 2번. 정하지 않거나 긴 기간을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뭐 유효고 기간만 몇 년? 5년, 3년. 몇 년? 5년, 3년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제3자가 취득한 때 환매 의사표시는 제3전득자에게 해야 한다. 이것도 그럼 지문 어떻게 해요? 뭐된 경우, 환매 특약이 뭐된 경우, 등기된 경우.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 전득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와우, 채권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지? 그런 뭐. 그 다음에 5번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인자는 환매권을 보류하여 자기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9번 틀린 거. 1번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환매권은 아까 물권, 채권, 채권. 무슨 권? 채권. 그래서 오직 누구한테? 매수인. 이미 목적물이 제3자에게 가버렸다.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빨리 등기. 그치? 그다음 30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한매 특약했다. 옳은 거. 1번 상속 될 수 있다.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간 정하지 않았다. 몇 년? 5년. 을에게 이전 등기된 후 한매 특약 등기되어도 유효 무효? 무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짱짱짱. 꼭 기억해야 된다. 뭐된 후? 이전 등기된 후 등기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럼 순수하게 한매권은 무슨 권으로 남는다? 빨리 채권. 무슨 직? 오직 매수인. 그 다음 등기된 한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른 자신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무슨 절? 거절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한매권 등기는 처분 금지죠. 한매권 등기되어 있어도 무수롭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매도인의 권리를 이전받은 됐습니까? 매도인의 권리를 이전받은 이전받았다. 그럼 이전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한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한 적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이 매도인이 환매권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다. 그럼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환매권 행사하면 매수인은 무슨 절? 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죠? 등기된 한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국간이 끊고, 그 다음, 어른 지금 누굽니까? 어른 맞죠? 갑은 자신. 아, 어른 맞다, 그제? 매수인. 어른 자신의 토지를 뭐한 자, 매수한 자의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그냥 뭐, 환매 등기되어 있어도 매수인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어쨌든 4번 맞다, 그제? 그 다음, 5번. 한매권 행사하면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는 뭐한 거로 보고 상계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뭐 환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시하고 동시에와 기간이 무슨 시와
동시에와 기간, 그지? 그것만 조심. 그 다음에 교환, 잠깐 쉬었다가.